안녕하십니까. 카툰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생각의 틀 바꾸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관점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는 앞면과 뒷면, 그리고 위와 밑이 있듯이 모든 사물에는 다 양면이 있습니다. 그 양면,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능력을 갖는 순간 생각의 틀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 주어졌을 때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부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이클 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할 것인가로 결정하는 관점,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관점, 그 기준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집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신세경 씨가 연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세경 씨가 어느 날 실어증 연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세경 씨가 촬영하는 과정에서, 촬영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군요. 실어증이라는 것은 말을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촬영 현장에 나온 신세경 씨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출연하는 것을 다 연출하는 것을 다 구경을 하고 자기 대본을 보면서 끝까지 대본을 외우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사가 없는데 대본을 왜 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신세경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대본에 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대사가 있기 때문에 촬영장에 계속 나와서 다른 배우들이 하는 역할을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지 않을 때 내가 마음으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똑같은 역할을 주어지더라도 주인공의 역할과 단역의 역할, 그 입장에 따라서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신세경 씨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대사가 없으니까 대본을 안 봐도 된다. 두 번째 관점, 대사가 없으니까 뭔가 마음으로 연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촬영장에서 끊임없이 나와서 배우들을 구경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결과물은 달라집니다. 창의 마인드란 바로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보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제 큰아이는 연극과를 들어갔습니다. 큰아이가 집에서 대본을 볼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대본 전체를 다 파악해라. 대사를 다 외워라. 상대방의 대사까지 다 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그거 내 역할이 아닌데 그것까지 왜 해야 되지요?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야 전체를 볼수 있단다. 전체를 보아야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너에게 맞는 배역의 진정한 역할을 내가 할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방송연기자협회 그 탤런트와 배우들 대상으로 4주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배우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연을 하는 사람과 단역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다르구나. 왜냐? 주연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드라마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드라마 전체의 줄거리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단역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역할에서만 하고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이 다릅니다. 주인공의 관점. 주인공은 그게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사도 가장 많습니다. 또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그만큼 크지요. 그 책임감만큼 고독한 자리가 바로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단역은 그러한 책임감을 못 느끼지요. 주인공을 맡으면 내가 좋든 싫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작품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작품 전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공해도 책임을 져야 되고 슬패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조연은, 단역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주인공에 쏟아지는 모든 찬사와 비난은 연기자의 성장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너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일을 바르게 보는 방법도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바로 일의 전체를 보는 것이다. 바로 주인공과 같은 눈, 그 눈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꿈을 꿀 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꿈. 두 번째, 부모님이나 사회나 매스컴이 원하는 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두 번째 꿈을 많이 꾸고 있다는 사실이죠. 흐름에 대해서, 유행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꿈, 그것은 진정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봅니까? 저는 공고를 졸업한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19살에 군대를 가서 빨리 제대를 하고 고향에 가서 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경남 마산인가 함안 쪽인데 그때 부모님들이 아이고 이 자식아 너 제발 취직 좀 해라. 맨날 부모님이 걱정을 하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봤더니 모 중공업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라는 광고가 났더랍니다.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그 당시 포스터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무슨 무슨 중공업 사원 모집 관리자 상무 누구누구누구.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보고 자기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시골 출신인데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갔답니다. 정문을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정문을 들어가는데 정문에서 수희가 물어요. 수희 아저씨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포스터에서 봤잖아요. 모집자 담당 상무가 누구라고. 그래서 무슨 무슨 상무님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는 또 그 친구인 줄 알고 소개받은 사람인 줄 알고 들여보내줬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비서에게 무슨 무슨 상무님 뵈러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왔으니까 이 비서들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친척이구나.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상무님이 봤을 때는 모르는 친구거든요. 20대 젊은 초반에 모르는 애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무님, 제가 군대 제대한 지 지금 세 달이 됐는데요. 세 달 동안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걱정합니다. 저 월급 안 주셔도 되는데 그냥 세 달만 공짜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상무님이 뭐 이런 놈이 있어 해서 쫓아내더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이 얘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날 그렇게 쫓겨나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그 비서진에게 죽어나왔던 이력서를 보고 상무님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너 내일부터 나와서 취직해,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그렇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조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 불행하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왜 이 어려움이 나한테만 닥칠까? 그러나 같은 조건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면 달라진다라는 것이요. 자, 신세경의 이야기, 영화 대본의 영화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관점,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사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마인드로 관점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좀 더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